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둔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편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. 이제는 모양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리해 가자는 의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를 안 낸 것은 안 낸다는 대로 자기들의 분위기나 교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번에 오늘 그 예를 들어 그 이번에 되어진 사람이거나 또 부회장에 피선이 되어진 의기실 장로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으로 상임위를 다 완납하는 조건을 다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계산하지 말고 종결하고 정리해 갑시다. 네. 자, 오늘 우리 상해병 오늘 아침에 냈던 얘기, 상해병 오늘 아침에 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우리 좋게 가던 분위기가 깨지니까, 그러니까 이 분위기 깨지 말고, 뭐, 이게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분으로 잠자고, 한번 좀 끌어봅시다. 자, 일단은 뭐 이걸 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, 이제 좀 양반을 만들었으니까, 오기실 장로님을 예예 좀 앉아오세요. 이제는 예예 앉아보세요. 예 앉아보세요. 예 그러셨어. 예, 자 이렇게 나누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한번 자 어의지 장로님을 예, 본의장으로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분 먼저 손들어 보세요. 예한분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지 장로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를 원한다는 손 들어보세요. 예, 그래요. 자, 됐습니다. 그러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네 사람을 먼저 선포하고 네 사람이 나가서 조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되겠죠? 네.